연령층이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세요. 자녀들이 이제 다육이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 먹을거리, 그 농산물 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,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은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더불어서 좀 많이 느끼죠. 이제 옷을 처음에 이제 제가 발령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청년들하고 아침 조기축구회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했었고, 고객과 이렇게 저 그런 업무보다도 형, 동생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어요. 네, 처음에 이제 저도 우정 사업본부장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, 근데 이제 와서 처음에 이제 원동산 그 공원에서 뵀는데 오토바이를 타시고 한 시간 반가량 일일 집배를 하시는데, 그런 걸 보고 참 너무나 편안하고 친형님처럼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. 옷을 우체국이 제일 잘해요. 직원들도 아주 친절하고 우리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시고, 그러니까 덧없이 반갑고 친밀감이 들어요. 삶의 목적을 어떤 행복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직원들이 살았으면 좋겠고, 앞으로도 잘 좀 친절히 아주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옷 우체국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.